오늘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부모님과 자녀 간에 서로 합심이 돼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게임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반환점 위에는 커다란 구두가 하나 놓여 있고 또 그 옆에는 그 옷의 입구가 아주 적은 옷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. 그 구두와 옷을 부모와 자녀가 입고 손을 잡고 출발점으로 다시 오면은 이기는 게임입니다. 그런데 그 구두와 옷을 입을 때 구두를 먼저 신고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. 그 순서는 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구두를 신어야지만이 두 가지 다를 신고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와 같습니다. 우리 불제자들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지만이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베개맡에서 불법승 삼복에 귀의하는 그런 마음을 다지고 또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, 귀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불자다운 그러한 가르침에 행동하시면 보람된 하루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.